와, 그 요즘 더운 거야, 시원한 거야.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게 요즘 날씨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전국에 낮 기온이 25도 이상 웃도는 그런 때가 오겠죠. 벌써부터 여름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게 이제는 본능적으로 이 데오드란트를 찾게 됩니다. 아, 곁땀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게또 5월이죠. 지금 사기 좋은 패션 아이템 5월 편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앞으로 다가올 날씨의 기본 베이스가 이제는 계속해서 더워진다, 이런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두꺼운 옷들은 이제 장롱 안에 넣어두고 좀 얇은 옷들을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카테고리별 지금 살 만한 패션 아이템을 한번 선정을 해봤거든요. 저는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셔츠가 계절 번용성이 있어서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5월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볍게 아우터 같은 느낌으로 걸치기가 좋고, 단 지금 입을 셔츠라면 좀 얇은 원단 혹은 이런 썸머울, 그리고 하프 셔츠를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성비 좋게 잘 나온 셔츠로는 아노블리얼 린넨 셔츠, 일단 가격대가 너무 좋고요. 코튼 린넨 혼방이라 입문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컬러의 형태부터 전체적인 핏이 아주 잘 빠졌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포커페이스의 캔디 셔츠입니다. 이전에 빅커처 컨텐츠에서 비하인드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이 진짜로 출시됐습니다. 저는 그 샘플을 미리 봤었잖아요. 그 원단이 꽤나 얇았고, 이런 원단의 컬러가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함이 강했던 셔츠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구매를 했고 배송을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고가의 린넨 셔츠라면 포터리의 컴포터 린넨 셔츠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화이트 컬러를 영입하고 지금까지 아주 잘 입고 있고요. 하프 셔츠를 보자면 가성비로는 무텐다드의 포플린 반소매 셔츠, 이전에 제가 실물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종이 질감의 그 담백한 원단, 핏도 적당히 세미 오버핏 정도로 인스턴트하지 않았고요. 특히 데저트 핑크 컬러가 실물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건 두 번 사셔도 좋습니다. 비슬로우 리플 코튼 하프 셔츠, 이 제품 역시 제가 실물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기장이 비교적 짧게 나와서 비율을 굉장히 좋게 보여줬던 그런 셔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단도 그 시어서커처럼 오돌돌한 텍스처감이 이렇게 올라와서 실제로도 시원한데 보이는 비주얼적으로도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죠.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덕분에.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많이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홀리선의 데님 셔츠, 자세히 보면 진짜 데님 소재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죠. 보니까 샴브레이 소재로 완벽한 그런 데님보다는 좀 더 시원한 터치감이 느껴질 것 같고 컬러도 굉장히 예쁘죠.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영입해보고 괜찮으면 실물로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벨리의 시티 노마드 셔츠, 이 제품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고밀도의 제팬 패브릭을 사용했습니다. 뭐랄까 그 종이 질감이 아주 좀 극강으로 느껴져서 입었을 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었던 셔츠입니다. 이런 하복커처럼 데님이랑 입어주니까 굉장히 예쁘죠. 어떻게 보면 반팔 니트를 가장 입기 좋은 계절이 이 5월부터 딱 여름까지이지 않나 싶거든요. 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니트 소재 대해 좀 덥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냉감 소재를 사용한 니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티셔츠보다도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이 티셔츠보다 시원한 니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운드 니트로는 수아레의 쿨니트, 무난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컬러도 많고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가볍게 소비하기 좋은 옷이에요. 좀 더 섹시한 느낌이라면 르마드의 리브드 라운드 하프니트, 은은하게 보이는 이런 골지 짜임이 굉장히 매력적인 니트로 몸이 조금 좋으신 분들이 입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인더로우의 딘 스트라이프 하프니트, 약간 레터맨 가디건의 느낌이 가져온 아이비스러운 니트이지 않나 싶은데, 인더로우가 워낙 그 니트를 잘 다루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정리하는 니트는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요. 카라니트 괜찮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유니온 볼레 트위스트 컴포트 폴로 니트, 가격대는 저가에 가까운 중가격대 정도, 하드 트위스트 공정으로 내구성을 더한 그런 니트인 것 같습니다. 밑단 립도 자연스럽게 잡히고 컬러도 고급스럽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아주 조금만 더 투자해서 소비해보기 좋은 제품으로 보이네요. 조금 포인트 있게 또 캐주얼하게 가져간다면 포커페이스 케이블 럭비 니트, 케이블 짜임에 이런 카라베색이 들어가서 엄청 캐주얼하죠. 저는 이걸 롱버전으로는 입어봤는데 원단이 얇은 편이라 몸에 좀 촥 붙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하게 활용하기 좋았던 니트입니다. 러프사이드 칼라니트 하프 슬리브, 이건 이제 발매 예정인 제품이에요. 시원한 소재감의 7게이지 두께감의 그런 니트인데 실제로도 원단이 좀 가벼워 보이죠. 너트 단추를 사용하는 등 그 원단과의 밸런스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근데 착시하시 없네요. 발매되면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두께감이 있는 바지보다도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얇은 소재감의 긴 바지 혹은 하프 형태의 바지들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긴 바지는 이전 콘텐츠에서 보여드렸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바지 그 중에도 코튼 소재를 먼저 보자면 가성비로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수아레의 투턱 하프 팬츠, 가격과 비례하지 않은 꽤나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반바지입니다. 핏 좋고요. 디자인도 슴슴하니 아주 괜찮습니다. 역시 이전에 스파 브랜드 콘텐츠에서 보여드렸던 자라 린넨
리넨코튼 카고 범유다. 시원한 소재감에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이 핏이 특히 이쁘고 포켓 디테일이 아주 위트있는 반바지거든요. 애프터프레이 캔버스 카고 셔츠도 아주 좋겠습니다. 원더풀리츠의 재석한 카고 포켓도 굉장히 귀엽고 허리에 어드저스트가 있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도 커스텀할 수 있는 등 편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물의 그런 반바지죠. 스웻 소재로는 제로의 딥 원터 피그먼트 스웻. 제가 다른 원단 버전으로는 입어본 적이 있는데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이 버전이 좀 더 원단 또 디자인적으로 소구 포인트가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고가의 제품이라면 모이프의 오버밀 스웻 쇼츠. 저는 작년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스트링이나 포켓이 굉장히 보이던 느낌이라 투박한 맛이 많이 느껴지는 스웻 쇼츠거든요. 뭐 셔츠부터 맨투맨, 티셔츠 등 어떤 상에든 엉기 좋았던 반바지이기 때문에 여유만 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일론 쇼츠는 가성비로는 에스파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포켓 디테일부터 원단 웨빙 스트랩 등 전체적인 부자재와 생산 메이킹이 아주 좋은 반바지입니다. 벨리의 네오시티 트립 하프 팬츠. 카키 컬러가 특히 이쁜 제품인데 카고 포켓에 있는 그 스트랩을 조이면 주름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원단도 가볍고 여유만 되신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반바지입니다. 데님 소재라면 매구드건의 카펜터 버뮤다. 근데 작년 버전에서는 이제 원단이 체인지 된 것 같습니다. 디테일도 미세하게 변화를 주신 것 같고 이 브랜드 진짜 버뮤다 그 핏을 정말 잘 뽑거든요. 가격도 이 정도면 퀄리티 대비 진짜 나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벨리에가 이쁜 게 진짜 많네요. 트루 와이드 버뮤다. 와이드한 핏감에 유니크한 워싱을 준 그런 데님 반바지인데 노그 워싱이 빈티지하니 참 이쁘죠. 마지막으로는 티셔츠입니다. 현 시점 가장 수요가 많은 패션 카테고리이기도 하고요. 무지티부터 그래픽 스트라이프 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티셔츠가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반팔티 대량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실물은 추후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무지티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에드하르도. 단품으로 입었을 때 핏이 이쁘고 패키지 구매 시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 유니클로는 에어리즘 코튼 오버사이즈 크루넥도 괜찮습니다. 단 컬러는 좀 잘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게 살짝 기능성 원단이라 잘못 입으면 운동복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픽 플레이가 있는 티셔츠는 자라 워싱 프린트 티셔츠. 사실 자라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티셔츠 라인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격 사이즈만 잘 체크해 주시고 취향에 따라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웃스탠딩? 저는 VSCT 그 네이비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자라 마찬가지로 핏은 같지만 그 빈티지 기반의 여러 디자인의 티셔츠가 많기 때문에 역시 취향에 따라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후회가 없을 티셔츠가 바로 이 아웃스탠딩의 반팔티 라인들입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브랜드별로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러프 사이드의 멀티 스트라이프 하프 슬리브. 저는 이 제품 롱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원단도 탄탄하고 특히 데님이랑 잘 붙어서 코디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탱크탑, 뭐 슬리브리스 이런 제품들은 이제 단품으로 입을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셔츠나 여름 아우터 이너로 참 괜찮거든요. 원픽은 유니클로 드라이엑스 탱크탑. 뭐 베이비 파우더를 갖다 낸 것 마냥 그 터치감이 어마어마하게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시원하기 때문에 입어보시면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살짝 더 투자를 한다면 자라의 자카드 탱크탑. 너무 민짜면 난닝스러울 수 있는데 자카드 텍스타일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고 넥 넓이도 막 많이 넓지 않아서 입문자분들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을 그런 탱크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5월 지금 사기 좋은 패션 아이템. 카테고리별 실물 리뷰는 다음 주부터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